자, 시타가 0도 하고 180도 사이에 있네요, 그죠? 이거. 그 다음에 세타, 치시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, 일치한다는 말은, 자, 직접 그려보세요. 이렇게 하고, 세타가 짤이 돼 있어. 근데 칠세타가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는 말은, 칠세타는 더 크죠? 큰데도 불구하고 동경이 일치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. 이런 식으로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은 이게 70타가 되면 70타에서 빼기 세타를 하게 되면은 360도가 되겠죠? 그죠? 이렇게. 그러면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네. 한 바퀴씩, 두 바퀴씩 이렇게 차이 나니까. 자, 그래서 일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. 그리고 물론 n은 정수. 이렇게 됐죠. 자, 그러면은 계산만 하는 게 남았죠.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, 세타가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뭐 세타가 60도 곱하기 n이니까 여기다가 대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, 그죠? 그럼 0도보다 크고 세타 대신에 60도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100 80도가 됩니다. 양변을 60도로 나누게 되면 n, 0,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죠. n은 정수니까 n이 될수 있는 값은 1하고 2가 되면 되죠. 그래서 여기다 또 대입을 하는 거예요. 여기다가 n을 대입하면 세타는 1을 대입하면 60도, 그 2를 대입하면 120도.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네.